이게 넷이 첫 여행이잖아요. 괜찮을 것 같아. 저는 언니 덕분에 이렇게 넷이 여행 가고. 그러니까. 나 너무 하고. 저는 저기 이번에 그 누님하고 연락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저도 이제 해외여행 갈 때 보통 한 저는 360일 전에 계획을 하거든요. 아, 왜냐면 아니 어쩐지 그 플랜이 너무 잘 360일 전에 항공권이 오픈돼서 홍성기 너무 나랑 잘 맞을 것 같다 하와이 나 플랜 현이한테 물어보고 있더니 현이가 나한테 언니 그냥 직접 통 문자해 그러고 나한테 번호를 너무 귀찮았나 봐. 왜냐면 나한테 물어봤자야 난 아닌 게 없어. 뭐야 이걸 보내준 거예요 지금? 네. 와 계획표를 짠 거예요? 저 여행 갈 때마다 저렇게 짜요. 와 대박이다. 어. MBTI 뭐예요 MBTI? MBTI? 우리 와이프는 엄격한 관리자. 그치. ESTJ? 나 ESTJ. ESTJ 언니 딱 그거지. 나는 자유로운 사색가인가? 논리적인 사색가. 그래서 저를 엄격하게 관리해요. 어. 관리해요. 뭐예요? 저는 ENFJ. ENFJ는 근데 뭐야? 달변가. 아... 근데 제이는 맞네. 계획 나랑 잘 맞잖아. 계획 보내주고 이런 거. 근데 언니도 그래요? 보내주고 이런 거. 근데 언니도 그래요? 막 계획을 세웠어. 만약에 오늘 우리 어디 여행을 가자 해서 플랜을 엄청 잘 짜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 플랜이 틀어질 수도 있잖아. 뭔가 돌발 상황이. 그럼 화가 나지. 그럼 언니 화가 나? 어. 화나? 너 화가 안 나? 화가 나? 당연히 화가 나. 너 그거 봐봐. 계획을. 여행 가는 거 얼마 전부터 진짜 오래 전부터 머릿속에 아 이렇게 하면 되게 즐겁겠다는 플랜을 막 서치하고 알아보고 막 어디가 좋은지 체크하고 예약하고 다 해놨는데 그게 빠그러지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되게 즐겁기로 했잖아. 아니 근데 그 계획에 틀어진 대로 또 그냥 하면 되잖아. 아, 우리 와이프가 왜 화가 많은지 알겠다. 왜? 와이프야 인생은 계획대로 되지 않잖아. 그러니까 여행이라도 내 계획대로 가야지. 그치. 식당 같은 거 예약했을 때 언니는 그 식당에 대해서 미리 찾아봐요? 당연하지. 어? 너 안 찾아봐? 너 안 찾아봐? 나는 그냥 그 식당을 내가 처음 가서 아 이런 곳이구나 하는 게 좋아. 뭐야? 공원 있네. 와. 오 저기 어디예요? 너무 좋죠. 저게 너무 좋아서 부천까지 간 거예요. 와이프야! 와이프야, 나 이거 하고 있어. 오. 아, 이 자전거구나. 커플 자전거. 어, 잘하네, 우리 남편. 되게 귀엽다. 귀여워, 오빠. 우리 남편 귀엽네. 이거 레버로 당기면 이게 주차가 돼. 아. 여기 코스 안내도가 다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자, 빨리빨리 이동하시죠. 시간 없어. 네. 근데 나 지금 화장실 한 번만 갔다 오면 안 돼? 나 지금 좀... 나 지금... 또? 오빠, 그러면 아, 나 싫어. 나는 시간이... 나 성기 따라갈래. 하나, 둘, 이게 딱 맞추면 돼. 하나, 어머, 발도 딱딱 맞네. 그렇지, 하나. 진짜 가네? 코스터. 아이고. 오빠, 못 기다리고 출발했어요. 아, 진짜요? 그 두 사람은. 아, 빨리 가요. 아니, 근데 우리 어차피 늦었으니까. 아, 천천히 갈까요, 그러면? 저기, 우리 더운데 음료수 하나. 아, 좋아. 이렇게 가야 되겠다, 그죠? 근데 참, 우리 어디 가는 거지? 지도도 안 보고 가고 있어. 징검다리라는데, 징검다리가 어디지? 징검다리? 가다 보면 있겠죠. 그렇죠. 가다 보면 있겠죠. 출발, 화장실. 한 70대 은퇴 부부 같은 그런 느낌. 어, 좋다. 아, 좋다. 어, 예쁘다. 아, 이거 애들 데리고 오면 되게 좋아하겠다. 그러니까. 나중에 애들 데리고 와서 여기 놀면 되겠다. 그러니까요. 키즈 카페도 있고. 와. 걷는 거보다 느린데요? 걷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 아, 우와. 그네도 있어. 어, 대박. 어? 설마 그네에서 내리진 않겠지? 우와! 우와! 저거 우리 남편이랑 지연이는 분명히 그냥 지나갔겠지? 이거 보고도? 아 진짜 좋다 이거. 아, 둘이 진짜 해맑아 보인다. 완전! 아 이 정도면 괜찮지 이 정도. 올라가 사진 찍으면 예쁠 것 같아요. 어, 근데 네. 뭐 사진은 뭐 남들이 많이 찍어놨을 거야. 그쵸. 블로그에서 보면 되죠. 맞아.
찍어준다, 찍어준다. 그쵸, 저 찍어야 돼요. 둘이 진짜 해맑아 보인다. 오! 와! 봤어? 뭐야, 너? 40분째? 아니, 아직도 안 오는 거야? 야, 인가 좀 30분. 근데 야, 플랜이 완전 지금 2시간이 딜레이 된 거, 한두 시간 딜레이 된 거 같아. 지금 여기서 만나기로 한 것도 까먹은 거 아니겠죠? 전화 한번 해볼까? 아, 안 받을 건 아닌데 한번 해볼까? 야, 나 지금 트자마자 야, 2연이 나온다. 열자마자 2연이 나와. 야, 완이 형 거였다. 야, 우리 한편 찍어줬단 건데? 우리 한편 잘 찍었네. 오, 잘 찍었네. 오, 잘 찍었네. 우리 잘 찍었네. 야, 우리 한편 왜 이렇게 많이 늘었냐? 야, 우리 남편 뭐 하는 거야, 진짜 둘이? 야, 이러니까 늦지. 이거 봐. 너무 행복해 보이지 않니? 아니, 너무 즐거워 보이는데? 아니, 혼자만 했는데 지금 둘이 이러니까 이렇게 늦지. 옆에서 지금 잔소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지금 아주 행복한가 자기네 세상 보네. 만났어, 자기네 세상.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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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누가 보면 우리 없이 온 줄 알겠어. 그래, 둘이. 우리는 언급도 안 했네. 언급조차 안 했네, 우리를. 어? 야, 우리도 하나 찍자, 여기서. 그럴까? 응. 얘 찍어봐, 이렇게 해서. 우와, 와, 와, 와. 오. 아, 근데 문재현하고 이현이가 좀 더 개인적으로 좋아 보이네. 여기 약간 억지로 찍은 듯한 느낌이 있어. 업텐 업. 개인적으로 좋아 보여. 찐미소는 아직 안 보이긴 하네요. 너무 예쁜데요, 여기? 잠시만요. 하나, 둘. 오! 근데 홍성기 씨가 사진을 엄청 잘 찍어요. 사진 진짜 잘 찍어요, 우리 남자. 이 갈라진 길이 있네. 그러니까요. 마음에 들어요? 너무 좋아요. 그치? 네. 아, 저 너무 좋아요. 와이프야! 어우, 저 뭐? 내가 맞겠지?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빨리 와, 빨리! 시간이 없다고, 시간이! 저 멀리서, 아, 저희가 진검다리구나. 아, 저희가 진검다리구나. 봐봐요, 오빠. 안 뛰어도 괜찮죠? 아, 그러네요. 나 지금 지금 많은 걸 깨닫고 가고 있습니다. 네. 아, 안 뛰어도 괜찮아요. 네네. 아, 그러네. 세상이 무슨 현희님이 없었으면 않아. 이런 생각 하지도 못했을 거야. 벌써 뛰어갔겠지. 한 시간 딜레이에서 한 시간. 와, 어쩜 저렇게 느긋하지? 우리가 여기 서 있는데도 전혀 둘 다 뛸 생각을 1도 안 하네, 1도. 우리 뭔가 대화가 되게 잘 맞는다, 콩짝콩짝. 나 영혼의 동반자 만난 느낌이야. 어때, 이쁘다? 너무 예쁘다, 거기. 와, 진짜. 와, 너무 멋있다. 지혜 뭐야, 갑자기. 연예인, 연예인. 나는 연예인. 카메라 들면 달라져. 하늘다가 저거 너무 심하잖아요, 갑자기. 직업 아니겠습니까? 직업병처럼. 우리가 글로 가야 돼요? 일로 와. 와야죠 그럼. 내가 가서 업어줄까? 우와 저기 올챙이. 빨리 좀 알아줘 진짜. 빨리 오시라고요. 야 이현이 올챙이가 뭐가 그래. 빨리 좀 알아 제발. 우리 밥 좀 먹자. 우와 여기 이거 다슬기 보여요? 아니 우리 지금 12시에 예약한 거 취소됐어. 뭐 예약했는데? 그거 아까 중국집 중식당. 주소는 아 진짜? 늦어가지고 안 되는데 웨이팅이 많아서. 그래 더워 죽겠는데 무슨 중식당이야. 야 이런데 야 짬뽕 그 매콤한 거 얼마나 맛있는데. 아 근데 여기 너무 좋다. 여기 이거 봐 다 다슬기 보여요? 어떻게 보면 여기 애들 뛰고 왔는데 애들이랑 같이 온 느낌이네. 그렇죠 애들 느낌이죠. 진짜 심하네. 답답했겠다 언니. 자 여기 80번, 81번입니다, 저희. 아, 좋다. 네, 대박. 일단은 텐트부터 설치를 할게요. 텐트? 오케이. 근데 어디서 삼겹살 냄새 나지 않아? 야, 우리도 삼겹살. 고기 구워야 돼. 우리도 저 고기 구우면 세팅을 할게, 고기 구우면 세팅을. 나와봐, 오빠. 그늘 쪽이다. 와, 이게 진짜 잘한다. 아하, 좋네, 좋아. 이건 상이다. 아니야. 어? 나 도와줘? 아니, 너는 구경만 하지 말고 차라리 뭘 먹을 것 같은 걸 사와. 그럼 같이 가. 나도 도움 안 돼. 그래? 같이 둘이 갔다. 그래? 매점이 아까 우리 왔던 그 요 길 따라서 이렇게 쭉 가면은 그쪽에 매점이 있어. 뭐뭐 사오면 돼요? 그 김치랑 햇반이랑 김치, 햇반 그리고 음료수? 시원한 콜라랑 뭐 이런 거 음료수 거 이런 거.
알겠어. 아, 이 편의점이 있네. 아. 오, 시원해. 아, 시원해. 오, 나 이거 이런 거 좋아하는데 이런 거. 아, 진짜. 하나 사야. 하나 살까요? 어, 이거 먹고 싶다. 맨날 뭘 먹고 싶대. 어, 사요, 사요. 오, 맛있겠다. 맛있겠죠? 응. 어, 나도 그거 먹을래, 그럼. 우리 두 개 그러면. 두 개. 오빠, 걸어가면서 우리 아이스크림 하나씩 먹을래요? 나도 그 얘기 하고 싶었어. 우리 너무 잘 맞는다. 어, 나는 사실은, 아, 얘기할까 하다가. 그럼 나 딸기 우유 먹을까? 딸기 우유 먹어야지. 라면 해요, 오빠. 그렇죠. 당연히 라면. 라면 여기. 아, 무슨 라면 마실까? 제로콜라. 근데 아까 가스 있었나? 가스. 아니, 없었던 것 같아. 나 못 본 것 같아. 이거 하나 혹시 사갖고 가요. 어. 야채 참치 이런 거 야채 먹고. 참치. 야채 참치. 장 봤네, 장 봤어. 됐다. 어, 되게 빨리 했네. 누님 좀 앉아 계세요. 나? 네.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네. 야, 진짜 어머, 너무 좋다. 야, 너무 좋다. 어, 어떻게 나 너무. 아니, 조금 잠깐 쉬었다 해 좀 힘들지 않아? 아, 해놓고 쉬어야 마음이 편해가지고 저는. 그래, 나 좀 뭘 좀 하자. 아니, 앉아 계세요, 앉아 계세요. 아니, 앉아 계세요, 앉아 계세요, 앉아 계세요. 아니, 뭐 이거 같이 내가 이거 피까 이거를.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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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이거를? 아니, 아니요, 아니요. 이거 제가 하는 게 편해요. 그래? 네, 그냥 앉아 계시면 돼요. 아, 누나. 제가 할게요, 제가. 아, 네. 같이, 같이 하고 쉬자. 아니, 내가 아니요. 또 혼자만 앉아 있기가 좀 그러네. 아니, 이게 또 이 하던 사람이 해야 마음이 편해가지고. 그래. 아하. 홍성기 씨 특징이 절대 남이 못하게 해요. 다 자기가 어. 하려고 그래. 어. 잠깐만, 지혜가 이제 눈치를 보는 것 같은데? 이제 왔네, 이제. 아이스크림을? 왔어? 왔어? 뭐 샀어? 어, 많이 샀어, 이것저것. 없을 것 같아가지고. 오빠 지금 아이스크림 먹고 있는 거야, 또? 밥 먹기로 했는데? 아, 아니, 너무 더워서. 아, 그럼 너무 더워가지고 그냥... 당, 지금 나 당 떨어져가지고 와이프야. 어. 손 떨렸어. 지혜 또 참는다. 햇반은 샀어? 햇반 샀어요. 김치는? 김치는? 김치도 김치 샀어요. 샀지. 라면은 왜 샀어, 오빠? 라면은 언니, 개고 갔는데 라면 안 먹어? 아, 그럼. 내가 산 게 아니야. 현희님이 그 눈길에 거의 가 있더라고. 그럼. 아유. 딸기 우유는 애들도 없는데 왜? 아니, 오빠 거야. 아, 내가 먹으려고. 아니, 오빠 거야. 아, 내가 먹으려고. 빨리 먹자. 먹자. 준비할게. 그럴까요? 어, 하자. 먹자. 그럼 또 둘만 일어나. 야, 진짜 맨날 우리 왜 먼저 일어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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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습관 좀 고쳐. 제가 여기서 고기를 구울게요. 여기서. 고기를? 네. 그래서... 하나는 브루스타 줘 맞아. 찌개부터 끓일게. 밥 먹으려면 찌개 끓여야 돼. 브루스타 줘 맞아. 찌개부터 인간미가 있네, 오늘. 야! 아, 나 진짜. 너무 현희 씨는 약간 좀. 진짜 너무 기분 좋았어요. 좋았어. 어. 기분 너무 좋았어요. 그래, 본인도 저 좀 잔소리라 어. 좀 호통 좀 당해. 아니, 성기가 되게 꼼꼼하고 너무 좋아. 근데 나랑 약간 성기가 하면 내가 그냥 에라 모르겠다 쳐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성기가 하면 내가 해야 되니까. 어, 막 피말라, 피말라, 피말라. 두 명이 서로 단축될 거야. 맞아, 맞아. 너네 너네 커플 어땠니? 우리 커플? 우리는 어, 나는 너무 난 편하고 너무 좋았는데. 난 너무 좋았는데. 근데 아까 든 생각은 만약에 언니랑 성규 오빠 없이 우리 둘만 왔잖아? 우리 아직도 창포원에 있어. 우리 아직도 창포원에 있어. 뭐 샀어? 어 많이 샀어 이것저것 뭐. 없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다시 태어나도 이현이랑 결혼한다 그랬어요. 진짜? 그 얘기를 듣자마자 현이가 자기는 돌로 태어날 거야. 현이가 돌로 태어나면은 돌 수십가로 살게. 현이가 돌로 태어나면은 돌 수십가로 살게. 야, 홍성이 진짜 좋아하는구나 현이를.
아, 나도 사실 근데 우리 와이프랑 결혼할 거야. 어? 아, 설마. 왜? 테리랑 엘리 만나야 되잖아. 테리랑 엘리 만나야 되잖아. 아, 내가 싫다. 아, 맛있겠다. 아, 내가 해줄게, 알았어. 물부터 부어. 난 우리 와이프가 저렇게 라면을 끓여준다는 게 지금 사실 감동이야. 맛있겠다. 언니. 어? 언니는 홍성기랑 살라 그러면 살 거예요? 나? 살 수 있어? 홍성기랑? 어. 난 안 태어날 거야, 다시. 난 안 태어날 거야, 다시. 오늘 그럼 나 우리 남편이랑 결혼하면 살 수 있어? 일주일에 한 이틀? 일주일에 한 이틀 정도 살 수 있어. 이틀은 살 수 있어? 이틀. 그래, 주말 무고하면 되겠네. 아, 맛있겠다. 아유, 저 얼마나 맛있게 먹어. 귀여워, 귀여워. 그리고 너 우리 남편 라면 먹는 거 보면 더 반할걸? 너무 잘 먹어. 야, 진짜로 이틀 데려가서 살아볼래? 근데 돈 안 받을게, 대여료. 데려가라고요? 언니가 돈을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야, 너 우리 남편 괜찮아. 시터 비용 내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